2월 단아와 오늘은 단아 표준 모니터 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빗돌이고요. 명 설명 솜씨를 보여줬던 라이씨 그리고 도팀장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2월의 단아 표준 모니터 제품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품이 여러분께 오늘 경품, 생방송 경품으로 드릴 예정이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S24D 300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길래? 단아와 최저가 기준으로는 15만원대고요. 근데 이제 에코세이빙 모드가 참 재밌어요. 네. 이게 완전 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 25%, 50% 그렇게 되거든요. 아, 집안 어떤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에코세이빙 모드인데 희한하게 이게 50%, 25% 오프를 시켜버리면 화면 밝기도 줄어드네요. 굉장히 쓸데없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그렇죠. 저런 식으로. 강제로. 근데 이건 저는 약간 공감은 가는 거. 핸드폰 쓸 때도 우리 핸드폰 배터리 얼마 안 나오면 밝기 강제로 줄여서 쓰거든요. 네. 저 같은 그 모바일 게임 중독자들은. 저거 50%로 해놓으면은 밤에 이불 덮어놓고 야동 봐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막 LED 화려한 뭐 PC나 구성품 쓰면서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런 거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기는. 아, 이게 게이밍 모드인가요? 네. 해제. 다시. 이런 소리가 났는데요. 죽었네요. 네, 보전에서 죽네, 어떻게. 자, 그럼 죽은 상태에서 좀 게이밍 모드 전후를 비교를 해볼까요? 아, 근데 이 모드를 보니까 이 모니터 혹시 색역 지원도 네, 지원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색역 죽어서 지원도. 그래요. 아, 죽어서 그런 거죠? 네, 그럼요. 아주 선명한 HD 컬러를 자랑을 합니다. 보전에서 죽었네요. 아. 이게 넥슨 게임이었다면. 네. 사망시 부활 페널티 10% 감소 막 이런 거 했을 텐데, 그죠? 빠르게 부활? 네, 절제하면. 게이밍 모드. 이게 게이밍 모드인가요? 지금 해제고요, 여러분. 게이밍 모드 저랑? 아, 색감이 뭔가 또렷해지네. 약간, 근데 게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해놔봐요.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게임 못하는 사람들은. 저도 사실은 그냥. 체감적으로 좀. 막눈이라서. 아니야, 네, 색감이 좀 달라지잖아요. 체감이 좀 틀리지 않나요? 정글 숲을 지나갈 때는 우와 정글이다 하고. 아,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아, 풀이네 이게 아니잖아요. 부시에 숨어있는 자크 찾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죠. 왜 우리 무서운 게임, 호러 게임 할 때도 일부러 그 대비 엄청 높여가지고 다 구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모자이크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게임 모드를 해놓으면 좀 더 선명해지니까. 아, 네, 이거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고화질로 지금은 롤챔스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죽기 싫어서? 네. 알겠어요. 네. 자, 차원이 다른 또, 아, 차원이 다른 초슬림 디자인? 차원이 다른 초슬림 디자인. 아, 근데 밑에 진짜 스탠드 예쁘다. 네, 스탠드 예쁘네요. 메탈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걸로. 네. 지금은 아플 것 같아요, 머리통. 이상한 생각.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그랬는데. 뭐요? 바쁠 때 시골 내려갈 때 뽑아 잡고 가면 반일 도와줄 수 있겠다 이 생각했어요. 반일 호미처럼 이렇게 곡괭이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아, 진짜. 야, 베젤이 인어는 3.5mm, 오프 껐을 때는 2.0mm, 두께는 7.5mm. 모니터가 7.5mm밖에 두께가 안 돼요. 엄청 얇네요. 야, 좋은데요. 요새 진짜 기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패널과 베젤이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부조화는 이제 그만. 동일한 크기의 모니터보다 깊은 머리감을. 일체화된 독특한 스탠드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 선사와 동시에 머리통 찍으면 아픕니다. 뭐 정렬을 그대 얘기인가요? 그렇죠. 얇죠? 되게 얇죠? 네. 뭔가 뒤가 약간 만들다만 느낌으로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구매랑 던져도 될 것 같아요. 네. 뭐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습니다. 아, 저도 근데 이 모델 말고 다른 이제 알파스캔 AOC 모델 집에 쓰고 있는데 가볍기도 가볍고 베젤도 얇아가지고 상당히 좋아요. 네. 정말 뭐 AOC, 알파스캔 AOC 하면은 다들 아시는 거. 저도 사무실에서. 오! 어? 저거 뜯어도 돼요? 오! 네가 사야 돼 이제. 뭐 사겠지 뭐. 걸려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베젤이 얇잖아요. 네. 비교적 얇은 편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얇죠. 엄청 얇은 저분이 거죠? 알잖아요. 베젤 패티시가 계신데. 아니, 아니요. 이제 만지다도 되는데 별로 안 두꺼워서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해서 떼어버리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이제 OSD 패티시라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서 느끼고 있어요. 뜬금없이 뉴욕타임즈가 이제 뛰어왔어요. 현자타임. 정말 특이한 현자타임. 자,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리어 비전 모드 글씨 눈에 들어오는 그거 보여주려고. 그렇죠. 단계도 이제 단계별로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글씨를 보시면요. 보고 계세요, 여러분. 뉴욕 프라이데이를 보세요. 뉴욕 프라이데이를. 약간 흐려졌다가 지금 카메라 포커스를 안 건드리고 있는데도 흐려졌다가 이게 좀 더 선명해졌다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문이 2007년도 7월 6일 거예요. 네. 영문이 좀 더 그 작아서 그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영문기가 무슨 뜻인지 저희도 몰라요. 그냥 보인다 안 보인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제품 여러분께서 딱 보시는 게 느낌이 오죠. 이 제품 지금 FHD 영상을 저희가 틀어놨습니다. FHD 영상이 스쿼드의 이제 트레일러 끝났네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용 FBI 원인. FBI 워닝. 요즘엔 중국 여자들 앞에서 나와서 설명을 한다던데.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트렌드가 있어요? 아 제가 최신작을 접해보지 못해서.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요즘엔 중국에서 릴을 해가지고 올리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자사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자국에서 그걸 좀 홍보를 하려고 중국 여자들이 앞에서 아 저기 맞다 맞아라고 하시는 분 저 봤네. 맞아. 아유, 쇼카 DOGSIXID 쓰는 쇼카. 네, 조심하세요. 저분 휴직금 길어요. 그렇죠. 사이버 네. 경찰청에서 다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예요. 콩고다 콩고. 고릴라. 네, 타잔 영화일 거예요. 저기 아마. 네, 콩고라는 맞아. 영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최고의 정적 명암비 3000:1. 정적 명암비가 높을 경우 또렷한 명암 자료 생동감과 사실감을 높여줌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라이 씨가 어차피 뭐. 외우진 못하겠지만은 요 정점 명암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멈춰있는 상황에서 멈춰있는 상황에서 정점 명암 명암 그렇죠. 명암비가 3000:1인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 참 희한해요. 이게 그러니까 기준을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각으로 보는 게 차이가 심하잖아요. 색상이라든 이제 뭐 흑백의 차이라든가 명암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좀 기준이 좀 틀리기 때문에 수치로 얘기하기에는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진짜 뭔가 흰색과 검은색의 한 3,000개 한 3,000개 차이 난다. 3,000배보다는 이제 3,000개의 약간씩 틀린 색깔들이 쭉 있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거기가 구분이 된다.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어머님이 확실합니다. 나왔습니다. 딱 봐도 엄청 크죠. 자 30만원으로 만나는 대화면 모니터. 30만원으로 만나는 대화면 모니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만원대라고요? 네. 네. 32인치형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격 대비 높은 만족도. 만족도 조사를 따로 했나요? 했겠죠. 아, 그렇죠.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IPS 패널 탑재. 맞죠. 소프트웨어 컨트롤 기능으로 귀찮은 설정은 이제 그만. 온스크린 컨트롤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가지고 마우스로도 조정이 가능하며 네. Life is good. 홈피에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급형 모델임에도 화이트 컬러의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보급형 모델인데 화이트 컬러라 뭔가 이상한데요? 네, 깔끔하게 화이트 그렇죠. 컬러라는 거. 오늘은 제가 블랙 컬러 위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단화와 최저가 기준 30만원대고요. 그렇죠. 일단은 고해상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냥 무조건 화면 큰 게 장땡이야 그렇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화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같나요? 방금 전에 회사 이름 장난꾸러기 개인데요. 네, 노티더 라스트 오브 어스 지금 리마스터판 플레이스테이션 4로 저희가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리더 모드 한마디로 텍스트를 잘 읽을 수 있는 그 모드를 지원을 하고요. 색약 지원 모드 색약이신 분들을 위해서 약간 색상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색약 지원 모드가 지원이 되고요. 게임별로 게임 모드 아까 보셨던 그런 모드 게임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크맨 모드라 그래가지고 다크맨 예 어두운 화면에서 명암을 좀 더 높여가지고 색감의 차이를 줄 수 있는 저번에 그 FPS 게임에서 그거 봤잖아요. 어두운 곳에 네네. 있어도 좀 밝게 봐야가지고 쓸 수 있는 거 이제 그걸 다크맨 모드라고 하고요. 네. 이럴 때 막 잘 안 보이고 이럴 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틸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모드를 일일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네, 라스트 오브 어스의 첫 장면 쪽입니다. 생존 게임. 어린애가 화장실에 가서 재밌어요? 나오 재밌어요? 어린애가 얼마예요? 화장실에 가서 플레이스테이션 4도 한 6-7만 원 하겠죠? 아 풀4 그걸 해야 돼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네네 플레이스테이션 4용이에요.
이게 띵작이죠, 꽤 유명한. 리마스터판, 예전에 띵작이었고. 띵작이 뭐예요? 명작. 아. 명을 이렇게 보면 띵으로 보여요. 글자를. 43인치형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엄청 크구나, 크겠구나 정도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실물 보여드릴 텐데, 실물 보시면은 어머 저건 사야 돼 억할 거예요. 엄마 이건 사야 돼, 그 느낌이 진짜 확 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이거는 모니터를 넘어선 거의 TV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집 거실 테레비보다 훨씬 큰데요 뭐. 아, 이걸 진짜 내가 가지고 있었지. 원래 해상도 영상을 보는데.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단돈 72만원 최저가 기준. 아, 가격이 사세요 그냥. 43인치 모니, 그러니까 TV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72만원이면은 보통 한 32인치 5인치? 네. 그 정도 LED TV 살 정도의 가격? 그렇죠. 그 정도 가격인데 43인치의 QHD면은 그냥 셋탑박스만, 어차피 TV 기능 솔직히 이렇잖아요. 셋탑박스 그렇죠? 빼면은. 네, 네. 그러니까 셋탑박스 연결하고 이 모니터 하나 딱 갖다 놓으면 괜찮을 거는 것 같아요. 네. 요새 뭐 누가 케이블로 해가지고 TV 옵니까? 그렇죠. 저 그걸 보는데. 네. 저 게임 저번에 카피디가 드럽게 못했던 게임 아닌가요? 네, 오버워치 고급시계. 아. 그렇죠. 게임하면서 여러분께서 방송을 그 모니터를 분별해서 보셔도 자리가 남습니다. 이거는 한 8조각 내도 되겠다. 모니터. 아, 진짜로. 8조각에서 역캠 7개 보고, 네. 1개 게임하고. 진짜 이 정도를 만약에 모니터로 쓰시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픽카드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980이나 980Ti나 980SLI, 980Ti SLI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대로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그렇죠. 대신 네. CPU도 i7K 버전 이상을 쓰십시오. 네. 옵션을 지금 좀 보고 있네요. 그냥 영상 보실 분들은 그냥 아무나 쓰시고 상관없고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영상만 보는 데 뭐. 지금 해상도 몇 주로 한 거죠, 저게? 3. 아, 이게 1920. 그렇죠. 1920, 1200이 사이즈가 저만 하네요. 와. 저게 이제 FHD보다 조금 더 큰 16대 10의 네. 화면인데요. 와,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좀 느낌이 오시죠? 잠깐만요. QHD면 원래 저게 4배가 돼야 되는데 해상... 옆에가 더 낮네요. 그러니까요. 좀 뭔가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건 크다. 엄청 크다. 네, LOL 여러분 클라이언트 창 이게 느낌이 제일 확 온다. LOL 클라이언트 창이. 이야. 네, 저거 플레이어에서 그 2번 버튼 숫자 2 누르시면은 사이즈가 원본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하나씩 3840에 2160. 세로가 2160이에요, 2160. 3840을 2로 나누면? 뭐 절반이겠죠? 네. 1920. 2로 나누니까 절반이죠. 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 웹페이지 한번 보세요. 양옆이 그냥 텅텅 비었어요, 네. 텅텅 비었어요. 여러분, 게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 LOL, 왼쪽 위에서 오버워치, 롤챔스 보면서 웹서핑하고, 오른쪽 남는 데다가, 네. 여러분이. 개인 방송 틀어놓으면 되겠네요. 야, 이거 진짜 토렌트로 영상 그냥 한 10개 대충 받아갖고 그냥 화면 여러 개 띄워놓고 골라봐도 되겠네요. 여러분 좋아하는 배우 걸 한꺼번에 6개를 몰아서 보든가. 그렇죠. 아니면 2월의 신작을 한꺼번에 6개를 다 보시는.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합니다. 나는 원래 항상 이 타이밍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화면에 창들을 몇 개를 띄워놓으시고 그 타임을 딱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2월 다나 표준 모니터 제품도 여러분께 소개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 경품까지 복불복 이벤트 복불복 타임으로 쭉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3월에 저희가 첫 주차 방송으로 언제나 마찬가지로 다나와 표준 PC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과 마찬가지로 저희 매번 다나 방송 때 미친 듯이 여러분께 경품 퍼드리고 있으니까는 제발 좀 많이 가져가셔서 다양한 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제가 조금이라도 속이 덜 쓰리니까요. 제발 다양한 분들이 가져가.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봐줘야 업체들에서도 선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 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연락해야 돼요. 이거 방송 네. 시간에는. 그래서 여자친구도 불러오시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시청도 많이 해주시고 이벤트로 참여해 주시면요. 저희도 더 재밌게 구성도 해보고 또 여러분께 드릴 경품도 많이 준비해 드릴 테니까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잊지 마시고 다나 방송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3월 2일 다나 표준 PC 과연 어떤 제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지 또 우리 지현 씨는 3월에도 계속 건재할 것인지 아니면 모델이 뉴페이스 네,
바뀌었을지도 여러분 함께 보는 재미가 있는 단어와 표준 PC 방송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빗돌이었고요. 수상우 수태현님 그리고 라이씨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3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